네, 입센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조응천입니다. 네, 행정안전위원회로 배정받으셨더라고요, 상임이. 예, 그렇게 됐네요. 예, 딱입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게 경찰국 설치 문제부터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딱 행정안전위원회가 소관 상임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국민 입법청원 서명이 34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네. 일단 이러면 이제 그 국회로 넘어 해당 상임위 행안위로 넘어가는데요. 네. 90일 기한 내에 심사를 마쳐야 된다라는 규정이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까? 가급적 그렇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그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국회에게 부담이 되는 조항은 전부 다 강제적 조항이 아니고. 네. 훈시 훈시 규정이 규정일 겁니다. 가급적 예. 그렇게 해라. 예. 그러면 법을, 그 예. 90일까지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제가 딱꼭질이 조금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을 겁니다. 예. 아이고 참 그렇게 국회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민주당은 국회에서 따질 건 따지고 돌려놓겠다. 어제 그 이 뭐 저희하고 인터뷰했던 김경우 의원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은 혹시 좀 정리가 됐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 뭐 가장 좋은 거는 8월 2일 날 최종령 공포 시행을 좀 안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으로 봐서는 그럴 리는 좀 만무한 것 같고요. 예. 벌써 경찰국장 유력 후보자 명단이 뭐 이렇게 나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다면은 뭐 입법적 통제, 행정부 감시 뭐 이런 것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 뭐 법 개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뭐 대정부 질의, 뭐 국정감사, 뭐 예산 뭐 이런 거는 간접적이거나. 효력에 뭐 좀 한계가 있고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행안부 장관 해임건이 탄핵 같은 얘기 뭐 그런 것까지 나오는 거겠죠. 저 의원님 지금 그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계속 딸꾹질하고 있는데 제가 좀 질문을 좀 길게 끌 테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아, 좀 예, 물이라도 좀 한 잔 드시고 네네네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한 게 있잖아요. 국회법 개정안 이걸 보면. 네.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네. 만약에 이 법이 그 지금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방법이 있는 거죠, 이때는. 지금보다 훨씬 낫죠. 지금은 이런 게 모법이 위배가 된 것 같다. 검토 한번 해보시오. 네. 그걸로 끝인데. 예. 법 개정이 되면은. 검토를 해보시오. 예.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주시오. 까지 나가는 거죠. 아, 잠깐만요. 그러면 강제 그 수정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아닙니까? 그 의원님이 마련한 개정안이? 이것도 수정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시정을 요구하는 거에 그칩니다. 시정 요구. 예, 근데 그러니까 처리 결과를 보고하게 돼 있죠. 그러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행정부 소관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처리 결과 우리는 이거 불수정이 처리 결과입니다.라고 해도 뭐 법상으로 지금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 지금처럼 아예 뭐 함흥차사야 같이는 안 됩니다. 사실상의 좀 강제는 좀 있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 위헌이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힙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게 기억이 나는데. 네. 아니 그게 정 문제라고 한다면 모법을 고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모법에 해당하는 정부 조직법이나 경찰법을 바꾸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충분히 그것도 가능하죠. 그래요. 이 경우에 있었어도 예. 정부 조직법, 예. 그다음 경찰청법 이런 예. 모법을 손을 대는 게 사실은 법체계상 맞죠. 네.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 국회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 쪽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법을 안 바꿔줄 것 같다. 그러니까 시행령으로 이렇게. 바꾸고 예. 이게 위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알겠습니다. 그냥 먼저 가는 거죠. 우리 그 지금 이 댓글이나 문자에 혹시 의원님이 지금 음주 상태에서 인터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들이 올라온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좀 경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홍철 의원께서 지금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전화로 인터뷰하고 계시는데 근데 이거 여파인지 모르지만 어제부터 계속 딸꾹질에 좀 시달리고 있는 상태다. 요걸 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좀 그 양해를 구하면서 함께 좀 꼭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아니 근데 평소에 좀 소행이 좀 별로 안 좋았나 봅니다. 아무튼 근데 계속 그렇게 딸꾹질 계속 이거 되게 힘드실 텐데 어떻게 해요? 예. 오늘 중엔 잤겠죠, 뭐. 예. 아, 뭐 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인터뷰를 최대한 빨리 끝내드리는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경찰국 문제는 좀 나중에 또 한번 뭐 진득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넘기도록 하고요. 사흘 네. 그러니까 국회 대정부질의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역시 이제 관심을 받았던 인물은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인데 네.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어떤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두 사람이요. 예. 역시 뭐 좌동훈 우상민 예. 이런 평가가 있듯이 아주 뭐 자신만만한 것 같아요. 둘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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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만만하고 야당 쪽에서 뭐 반대하는 거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쭉 네. 밀고 나가는 그런 힘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요즘 저 윤석열 정부에서 제일 잘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게 그 전정부 타령이라고. 그걸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스타 장관 탄생을 주문하셨는데 역시 두 분이다 싶습니다. 근데 스타일이 조금 다른 게 예. 한동훈 장관은 그 눈이 빨라서 주먹을 상대 주먹을 잘 피하면서 카운터로 잘 맞받아칩니다. 아 예. 예 그러면서 꼭 몇 대 더 때려요. 아웃복서죠. 예. 이상민 장관은 아주 맷집이 아주 두둑해가지고 뭐 날라오는 거 피하지도 않고 맞으면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서 묵직한 펀치를 날리나 인파이트형 같은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비유하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네. 아무튼 근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두 장관은 모두 실세 장관인 건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이번 대정부 질의에서 실해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그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 대표간의 텔레그램 대화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글쎄, 저 대통령실에서는 사적 대화 노출이 유감이다. 뭐 확대 해석하지 마라. 또 권성동 대표는 사적인 문자가 본의 아니게 유출됐다. 내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통적인 게 사적 대화예요. 그렇죠. 글쎄, 근데 공인의 사적 영역은 그 권한의 크기에 반비례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의전서열 1위와 7위인 대통령과 여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사적 영역은 거의 없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대화 내용이 여당 내부 문제에 관한 겁니다. 그건 사적 대화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적인 문자가 본의 아니게 유출됐다? 제 프라이버시도 보호받아야 된다. 정말 프라이버시 같은 소리 한다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벌써 세 번째 권대표가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세 번째 큰 사과를 한 거죠. 검수한박 중대한 예. 본부 간 거. 예. 그다음에 사적 채용 논란 해명하면서 7급, 9급 뭐 최저임금 그래서 공분을 유발시킨 거, 또 어저께 이런 건데 이렇게 세 번이나 크게 사과하면서 직무대행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뭐 윤리 징계에 윤 대통령 의중이 미쳤다, 영향을
미쳤다. 이런 합리적 의심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대통령과 당까지 지금 함께 어려운, 빠진 거죠.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지고 선거 때, 대선 때 이준석은 꼭 손볼 사람이다. 뭐 이미 들은 바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 들은 바 있다라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이준석은 선거 끝나면 반드시 손본다. 예. 예. 그럼 그걸 믿을 만한 사람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예예예. 예. 어 그래요? 예. 언제 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아 대선 한참 대선 중에요. 아 대선 중에? 예예. 예. 그럼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른바 윤핵관 이쪽으로부터 들으셨던 겁니까? 아니 뭐 구체적인 건 좀 그렇지만 뭐 복수입니다. 또 네. 복수고. 예. 아 복수로 들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예. 들었다. 예예예. 예, 예. 예. 그 말씀이니까 제가 취재 본능이 또 발동이 돼가지고. 예. 예. 예, 그게 확인이 된 거고요. 아, 확인이 그래서, 됐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국정수행 지지율에 플러스는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가 뭐 확실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대 초반인데 더 빠지면 지금 이렇게 직대 체제가 안 된다. 비대위로 가자, 혹은 조기 전당대회로 가자. 뭐 이런 쪽. 주장이 힘을 받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국민의힘으로 한정되는 문제가 아닌 게 텔레그램 대화 맥락을 보면 국회 대정부 질의가 진행되는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지금 다 해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발신 시간이 뭐 대통령은 11시 때였어요. 그러니까요. 대정부 질의는 2시고요. 아 그런가요? 그럼 이거 네. 대정부 질의하고는 상관은 그러면 우리 당 잘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맥락으로 읽어야 되는 걸까요? 그걸 제가 정말 잘 모르겠어서 SNS에 정말 모르겠다. 도대체 여당이 뭘 잘하는 거냐. 지금 뭐 국정수행 지지도 떨어지고 민생 도탄 빠졌는데 뭘 잘한 건지 모르겠다. 혹시 원보이스로 민심 거스르기 이런 거 잘한다는 거냐? 이렇게 좀 비권적이 있습니다. 예, 예. 예. 탈북어민 북송이나 뭐 이런 거냐. 예. 알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만 짧게 여쭙게 오늘 그 민주당 예비경선 결과 발표되잖아요. 예, 한 5시쯤 나올 겁니다. 당대표 후보 네. 이제 3명으로 추려지는데 한 명은 이재명 의원이고 나머지 2명이 누가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강훈식 의원 지지를 일찌감치 선언을 했는데 예. 뭐 지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강훈식 의원이 그 한 자리를 차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건 전망입니까? 희망입니까? 전망 겸 희망입니다. 나머지 한 자리는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얼른 쾌차하세요, 의원님. 아유, 예, 고맙습니다. 아유, 오늘 힘든 네. 인터뷰였는데 고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예. 힘들게.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당의 조응찬 의원이었습니다.